오늘 주보에는 잘못됐네요. 말씀 제목은 바보사랑입니다. 바보사랑. 바보사랑. 하나님, 예수님 참 바보사랑.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해요. 그냥 똑같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힘들게 하면 똑같이 또 막 힘들게 해주고 또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뭐 조건부의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하셔. 무조건. 네? 잘못을 해도 사랑하시고 그냥 나쁜 길로 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보 사랑이야. 바보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보 사랑입니다. 제가 주중에 스가랴 8장 우리 스가랴 읽었죠. 8장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펑펑거리고 정말 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통곡의 울음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또 바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가슴 조마조마 하면서 하나님이 막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막 내가 너 다시 너희들 회복해 줄게. 내가 다시 회복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계속 그들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예요. 진주. 진주인데 진흙탕에 빠졌어요. 막 더러운 게 많이 묻었어. 그러면 우리 진주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진주죠. 진흙탕에 빠져도 우리는 진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온갖 막 나쁜 짓을 하고 이래도 우리는 진주야. 진주.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곳으로 묻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로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했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세요. 이 믿음, 우리를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진흙탕에 빠져든 내가 피투성이가 되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막 더 하나님이 야단치기도 하고 멀리 가면은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 안 쳐. 그냥 잘못됐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근데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가지 말게 하려고 야단도 치고 저놈 자식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말로 그러시는 거 말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런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줘. 지금 이스라엘들이 온갖 죄를 짓고 70년 바벨론 생활까지 가서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어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또 성전을 짓다가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뭐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들이 막 이제 막 낙심돼 있고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스가랴서.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보면은 8개의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스가랴라는 선지자한테. 근데 그 환상은 보면은 이게 환상 뭔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환상일 뿐이지 이 현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그러니까 막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뭔가 허황된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스가랴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날짜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이 환상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스가랴한테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몇 월, 며칠, 몇 날짜까지, 날짜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덟 개 환상을 말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주권도 없죠. 또 아무 힘도 없지. 성전은 다 무너졌지. 다 파쇄해버렸지. 막 쑥대밭이 돼버렸지. 또 그러니까 힘이 빠지겠죠. 와, 돌아와 봤더니, 고향이라고 돌아와 봤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너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으로는 성전 재건할 힘이 없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7장부터 쭉 이제 구체적인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거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이거를 영적으로도 바라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죠.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수도 없이 많았죠. 믿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 막 사랑과 긍휼이 다 식어져 버렸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게 다 식어져 버렸어.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7장부터 스가랴서 7장부터 쭉 나와요.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7장에서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난 70년 동안 막 금식을 하고 계속 해왔는데 이스라엘 멸망과 이 아픔을 가지고 금식을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금식을 내가 바꿔주겠다. 니네가 했던 그 금식 기도를 내가 바꿔주겠다. 그 슬픔의 금식, 아픔의 그 금식을 내가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픔과 슬픔과 뭐 애통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감격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찬양과 아름다운 노래가 이제 너희 안에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돼야 되겠죠. 이어지는 장면 바로 오늘 8장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막 회복을 강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막 지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말씀 오늘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한 약속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사랑 움직이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8장 말씀은 그 당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꼬이고 막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또 내 미래가 암담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막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암흑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또 간증자들도 보면 이 회복의 말씀 가지고 또 회복이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과 아픈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연예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축원합니다. 네, 네. 1절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네. 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임하여
그러니까 스가랴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냥 하나님, 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여호와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을 계속해요. 이 말이 1절, 2절, 4절, 뭐 6절, 7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여호와 체바오트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좌우에 그냥 어마어마한 자기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막 철갑을 들고 전쟁터에 이제 막 곧 출격하는 있잖아요. 바로 그 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로서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가정에서는 어떤 아내, 어떤 엄마로 보이고 막 각자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모습은 좌우에 막 그 철갑을 호위병들, 철갑을 두는 호위병들이 있고 금방 딱 전쟁터에 나갈 그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좌에 앉아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그냥 완벽한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막 대군도 하나 둘도 아니야. 딱 출격하려고 하는 나가려고 하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는 대적을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 그거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하나님께 다 있다. 어떤 사단 마귀도 절대 우리를 방해 못한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지키고 계신다. 그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빼앗겨 없고 힘도 없고 왕도 없고 그때 당시 왕도 없고 뭐냐면 총독만 있었거든요. 총독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벽도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다 그냥 막 엉망 쑥대밭이 돼버렸고 이런 상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죽도 없고 전할 데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야. 만군의 여호와 네 몰라? 이러면서 지금 선포를 한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뭐가 두려워 막 라고 스가랴가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절 시작. 또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죠.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그러니까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자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죠. 너는 내 거야.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질투는 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질투는 뭐냐면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있잖아. 욕심에서 오는 거.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고 있어. 막 그런 나쁜 질투인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절대 뺏길 수 없어 라는 그 주권적인 그런 질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투랑 틀려요. 그러니까 질투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소유하신다. 그래서 이 질투가 카나라는 뜻이거든요. 카나라는 말인데 이 카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다음에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실 때 카나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내가 질투를 한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또 시온을 또 나를 아멘 나를 한번 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나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는 우상, 막 우리를 넘봐요. 이 우상들이, 그리고 막 마귀 사탄들이 걔네들 그 세력 가운데서 그들이 막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대적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 내가 지키겠다. 내 거야, 쟤는 내 거야. 절대 손대지 마! 이러는 거죠. 아멘? 절대 우리 건드리지 못합니다. 너희가 약해도 괜찮아. 너희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강력한 하나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3절은 7장이 질문했던 그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이거든요. 금식은 힘들고 슬프고 애통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슬픔이 끝났다. 너희들 끝났어. 이제 슬픔 다 끝났어. 내가 이제 다 끝내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그 황폐한 성전, 쑥대밭이 된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함께 돌아오셨다. 니네 바벨론 포로 끝날 때 나도 같이 왔다. 너희가 돌아온 것은 너희만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같이 왔어. 너희와 함께 왔어.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돌아오셨고 미래의 장차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리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진리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냈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말씀을 외쳤어요. 외쳤는데 이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막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말씀을 땅에 묻어버리고 막 말씀 다 찢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산이다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성산은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와 은혜,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막 교만하고 자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라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막 믿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는 망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삶에 적용을 하세요. 계속 환경이 다가올 때 말씀 주시는 말씀 가지고 환경을 쳐내버리라고 그랬죠. 계속. 제가 일본 선교 갈 때도 막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주신 말씀 가지고 환경을 쳐내버렸더니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또 환경이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면 그 말씀 가지고 또 쳐내버리고, 그리고 막 힘들게 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또 감싸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망해버려요. 다. 우리 삶이 망해버리고 우리 자신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가운데 거하리라. 거하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리라. 그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오셨으니 진리가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알고
그 신약 시대 보면은 요한이 이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교회도 써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지금 8장 3절 거하심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거하심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이 되어서 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우리의 성읍 그 진리의 성읍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진리를 회복할 길이 없고 또 은혜를 회복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을 통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잘 때까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하게 막 우리 가운데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 욕심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이 모든 욕심과 또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 한번 찾을 분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맨 뒤에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장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친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황금으로 지어지고 막 사파이어로 지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여기가 에덴 동산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느 곳이나 뭐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천국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1차적
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또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되는데 이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히 회복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예루살렘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마름으로 저희가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말은 노인들의 그 지혜, 노인들이 이제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한다,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아무래도 삶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지혜가 많거든요, 삶에. 그래서 그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많은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출애굽 경험했지 막 출애굽 경험한 이 노인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정의가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신단다라고 이제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젊은이들은 또 듣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구축받지 않고 남에게 업혀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팡이, 자기 지팡이를 들었다. 당당하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4절이 그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려면 우리 지금 여기 기성세대가 말씀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거리가 그 먼 거리 1400km 된다 그랬죠.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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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노인들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었고 아이들이 아직 아이도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젊은이들밖에 없는 그 세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꿈을 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두가 장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노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득한 나라가 올 것이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뛰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청년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많아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6절에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너무 사람도 적고 힘도 없었고 완전히 황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지? 하고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있죠. 그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많다, 확실하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좌절이 빠져있고 희망이 없어. 막 힘에 빠져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7절 보라, 내 백성을 해가 뜬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미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바벨론을 넘어서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또 자기 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이제 스가랴서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미리 예언하고 지금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온 때였는데 이렇게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는 신약을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신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며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진리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 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봤죠. 그 말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 8장 8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소유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질투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흙이 묻었고 진흙이 묻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많이 묻어있고 막 우리가 정말 잘못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배치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막 방황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께 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정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 빛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나무 지성으로 이 곳을 누리게 하리라. 그런 자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옛날의 조상들에게 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하실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또 소출, 포도나무의 열매, 소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산물을 내며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셔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 약속을 믿어라. 아멘. 13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 가운데서 저주받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보기 내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지니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해라. 이들의 상황이 지금 역시 힘이 없고 황폐하고 연약합니다. 상황은 아직도 연약해요. 막 뭐가 달라진 거 없어. 하지만 힘을 내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한테 구하는 거나 다른 거가 없어. 그런 것들을 구하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어둠밖에 없어. 비를 안 주면 우리 곡식이 없어. 죽어요. 그리고 쓰나미 올 때, 와, 저 그거 화면을 볼 때도, 그거 누가 막아요? 어떤 권력자가 막겠어요, 그거를? 어떤 돈 많은 자가 그걸 막겠어요? 돈으로 그거 막겠어요?
아무도 돈 많다고 권력자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딱 멈춰라 했을 때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분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나로 인해서 내가 어디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나.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해져.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행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아멘. 우리 교회도 다 복의 근원이 돼서 막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막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행복하게 웃어요. 교회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 항상 웃음이 흘러나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했는데도 얘네들이 뉘우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범죄로 바벨론 70년 포로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다. 그럴지라도 15절에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은혜 베풀기로 이제 마음을 정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짓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진주 속에 빠진 진주야. 그 진주야. 지름이 묻었고 막 피투성이가 묻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16절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리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바라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할 일은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막 힘들어서 지쳐가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도 교회에 찾아오면 뭐 때문에 힘들다 하면 말씀을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그 환경을 차려버려라. 근데 환경이 물러가요. 그러면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환경이 물러가 계속 환경 보고 두려워하면 막 더 주저앉아서 이 환경이 나를 짓눌러버려요. 그럼 환경에 지는 거야.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내가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쳐내버려야 돼. 네? 그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진짜 필요해요. 네? 계속 그 훈련,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하고 그 성문에서 진리로 화평을 재판을 베풀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처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17절 마음에 서로 따위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이런 서로 마음을 해하게 하고 막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니까 하지 말라. 진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웃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이것만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는 사랑, 바보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쫓아다녀. 계속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을 멀리 하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보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헌금 특별 찬양 권근의 자녀로 하시겠습니다. 1, 5, 3,
어쩌려고? 템포가 많은데요. 느리게